우리는 이미 봐왔다.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. 좋은 거지. 학습 얘기한테. 학습이 잘 된대. 언제? 행해질 때.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행해질 때. 자, 정리해야 되겠지? 학습이 한 번, 요거까지 하고서, 모으라기보다 오히려 밀어넣는 거. 막 꾸역꾸역 밀어넣는 거야. 전체 학습을 하루에 막 밀어넣는 것보다. 자, 우리는 뭐 하는 게 더 낫다? 퍼트리는 게 더 낫다. 학습을. 그러니까 학습, 한 번에 하지 말고, 일정 간격으로 할 때 효과적이다. 벼락치기 하지 말고, 나눠서, 이렇게. 그래서 중요한 거 다 잡고 가고. 자, 매일 밤, 우리의 뇌, 왜 나왔지? 우리의 뇌는 통합 정리한다. 뇌가 배운 것을 그날 동안, 매일 밤이라는 건 뭐야? 잠이라는 거지. 그치? 잘 때 뇌가 정리한다. 이것은 하나다.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중에 하나다. 지난 30년간 잠 나왔지. 잠이라는 것은 단지 비활동의 기간이 아니다.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? 잠잘 때 뭐야? 활동적이다. 뇌가 활동적이다. 그 말이겠지? 비활동의 기간, 비활동 또는 뭐 쓰레기 수집, 쓰레기 생산물에 뇌가 축적해온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그런 비활동 아니다. 한마디로 뭐야? 잠잘 때 비활동 아니다. 이 말이지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현이야. 이거 반대잖아. 이거 몰라도 이거 반대잖아. 정반대다. 잘 때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있다. 요거 잘 잡아야 되겠지. 그것은 뇌는 운영한다.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운영시킨다. 다시 플레이 시키면서 중요한 이벤트를 그 뇌가 기록해온 그 이전날에. 그리고 두 번째 동사, 점점 이동시킨다. 그것들을 더 효율적인 구역으로 우리의 기억에. 어렵지 않았지? 어떻게 얻는지 적절한 잠의 수면양에 대한 내용 아니었지? 역할, 잠의 역할, 학습에 있어서, 학습 과정에 있어서 정답 2번이지. 다 들어갔지? 새로운 방식 자극하는 참여를, 학습에 있어서 참여를 자극하는 새로운 방식 아니고,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, 너의 정신이 기민해지고 활동적이게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. 정신 말똥말똥, 정신 어떻게 맑게 하는지 아니지. 부작용 벌써 틀렸지. 부작용 안 좋은 내용 없었어, 그지? 부작용 아니야. 특정 약 내용 없었어, 그지? 특정한 약의 부작용, 뇌 기능에 있어서. 그래서 정답 2번.